사람을 너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목말랐을 때 어떤 누군가가 나오면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과한 칭찬과 과한 신뢰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몰렸다가도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또 나가가지고 뭐 시가 그 진짜 나 김창홍장 완전 나 이제 오은영 박사님으로 바뀌었어 나 이제 진짜 저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3, 40대를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보다는 가정에 충실하다 보니 승진도 못하고 후배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심부터 하는 저로 변해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자꾸 저 사람이 날 이용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나요? 네. 이용을 당한 적이 최근에 있으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용을 당했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가오는 사람들도 제가 못 믿겠어요. 네. 제가 몇 달 전과 최근에 느끼는 감정을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번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구나. 전 그건 뭔 반응이에요 도대체? 뭐, 와 이런 것도 아니고 오 나름 살아나가네 씨 아주 씨 아이고 내가 이 나이 50 이제 뭐 50 가까이 되셨다고 하니까 근데 50 가까이 우리가 됐는데 쟤는 뭐 이용할 가치도 없는 애야 뭐 뭐 건덕지도 없고 나이 50 됐는데 뭐 헤쳐먹을 것도 없고 쟤는 씨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는 자기의 시간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용할 만한 그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에 어떤 충실함이나 노력이나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제일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사기칠 매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삶이 안정적인 사람. 그럼 사기꾼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쟤는 내가 사기칠 것도 없고 삶이 너무 균형이 좋아. 그러면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사람이 싫고 내가 싫어지잖아요. 내가 너무 멍청이 같고 병신 같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러는 것 같냐면 그 여러분 화투 쳐봤어요? 많이들 쳐보셨네요. 자 화투 칠 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화투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영화에 보면 헬멧을 쓰고 여기 그 바이저라고 하나 이거 탁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내 패가 여기에 비춰서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어쩌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내 패를 보여줌으로. 내 패를 안 보여줬으면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 내 주위에는 왜 자꾸 이런 것들만 꼬이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나의 합작품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 헬멧을 벗고 화투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만났다가 이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적에 이별을 많이 경험하고 거부를 많이 당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특별히 우리의 부모에게서 뭔가 안정감 있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면 외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게 깊이 있고 끈끈하고 안정감 있는 사랑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 친구와 뭐 누구와 인연이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잠깐 머물다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정말 진심이었을 그 한순간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하면 너무 화를 내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영원한 사랑의 그 근원은 사실은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그 좀 그 무작위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아니면 신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의 종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구멍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너무 다른 곳에서 받고 싶어하고 그게 안 되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아파할 수도 있고 사람을 너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판사님들하고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김 선생은 대중을 많이 만나니까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판사들이 일할 양이 한국보다 적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계약을 할 때 미국이나 유럽은 계약서를 반드시 쓴대요. 그리고 그걸 공증을 받는데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친구, 형제, 가족, 사업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 계약대로 되지? 처음에 말한 대로 안 돼요. 그건 누구의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썼어. 그냥 구두로 했다고요, 한국은. 그래서 연애 매니지먼트도 우리 믿어? 그러면 우리 야 계약서 쓰지 마 이래요. 근데 나중에 그게 되게 뭐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야, 그러면 광고 이거 CF 들어왔는데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나하고 그럼 얼마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제 섭섭해요. 그럼 나중에 또 이게 더 잘 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런데 우리 한국은 계약서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를 썼어야 그 둘의 관계를 더 지켜줘요. 그 계약서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게 하고 분쟁도 빨리 끝나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써버렸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서든 어떤 일종의 그 계약 같은 거를 서로 해놔야 오히려 서로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저희 PD님들한테 뭐 PD님 나 이거 김창옥 TV 잘 되면 나 진짜 나 그냥 섭섭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7% 떼준다. 광고를 너희들이 물어오면 내가 몇 프로를 떼준다. 내가 물어오면 몇 프로를 뗀다. 이런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그 계약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약과 정을 상반된 관계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법정으로 오잖아요, 이 문제가. 그러면 판사 그분들이 자기네가 다 서로 구두로 했으니까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문서도 안 남겨놨죠. 음성도 남겨놓지 않았죠. 그러면 뭐 법정에서 막, 아, 형님이 안 해서 가? 뭐 싸우고 뭐 감정 싸움. 그러니까 이제 법리 판단이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3차, 4차 걸 다 가지고 와서 입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 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게 문서든 관계에 무엇이든 그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로 이렇게 잘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제가 보기엔 넘어가야 나중에 더
안 좋은 관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빨리 하세요. 위자료 얼마 줄 건지. 근데 우리는 그걸 정 없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시간 지나보세요. 말로 한 정은 더 큰 분쟁을 일으켜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흔히 말해서 의지는 종교 지도자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과한 칭찬과 과한 신뢰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목말랐을 때 어떤 누군가가 나오면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치든 종교든. 얼마나 이용해 먹기 좋아요. 사람들의 결핍이 보이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내고 막 충성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몰렸다가 또 그 공동체에서 또 뭐 어떤 일 생겨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또 나가가지고 막 야 그 진짜 나 김창호 그 새끼 나 진짜 완전 나 이제 오은영 박사님으로 바뀌었어 나 이제 진짜. 어떤 법이나 뭐 하나님이나 그런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저는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모자라면 좀 감싸주고 좀 덮어주고 그럴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달 역삼에서 강의를 들은 후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혼을 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도 그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오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몇 번 결혼했고 이혼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지금까지 만남과 이별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또 새 날을 살아가면 된다. 우리의 관계는 변한 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또 결혼할 거냐라는 거는 당분간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는 게 어떻겠냐. 네이버 프로필을 보면 성악가를 나오셨다는데 전공을 전혀 안 살리시고 다른 방향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악을 24살에 본격적으로 이제 돈 내고 레슨 받는 걸 시작해서 한 40살까지는 했으니까 16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뭘 알았냐면 무대에 서면 제가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가 작아도 떨리고 커도 떨리고 뭔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성악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주댕이까는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제는 한 1,500석짜리 홀 두 번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떨리지 않고 지금도 떨리지 않아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15분 전에 대기실에서 하는 거를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봐보세요. 전 강연 15분 전, 촬영 15분 전에 오늘 뭘 했냐면 크로아상을 먹었어요. 두 개. 딸기잼에 찍어가지고. 시원한 우유가 없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어쨌든 자유롭지 않았어요. 노래하면서는. 그러니까 결국 안 하고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냐 성공하냐 그런 단순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그 자기의 무대에 섰을 때 자유롭고 따스하고 뭔가 자기와 사람들과 유연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랬다면 계속 했을 텐데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제 노래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제가 보기에 인간은 잘하는 거 하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을 자꾸 남보다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근데 가족들이 그 요리를 되게 좋아해. 그게 요리 잘하는 거예요. 엄마는 막 요리 좋아하는데 온 가족은 싫어해. 안타까운 엄마죠.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자리죠.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놓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싱글맘입니다. 20년 동안 아이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저한테 모야모야라는 희귀병이 생기고 두 번이나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힘들기 전에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먼저 그냥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아까 비슷한 사연을 하나 더 봤는데 이런 사연이 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사님의 열혈 팬입니다. 제가 딸만 3명인데 막내딸이 희귀병인 모야모야로 뇌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간이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이 우리 막내딸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손 드실 수 있으세요? 아, 우리 어머니.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야모야라는 이 병이 희귀병이 어떤 병이에요, 어머니? 그 뇌 신경 세포들이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신경 세포가. 네,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아, 화면을 보니까. 아직 치료제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따님은 그러면 지금 싱글이셔요? 네, 그 사연이 제 거예요. 옆에 거 사연이. 아, 싱글맘이라고 했던. 네. 아, 그럼 어머니하고 따님하고 동시에 사연을 쓴 거예요? 예. 네, 아니 근데 저를 몰랐어요, 서로. 아, 엄마가 쓴지 몰랐어요. 네. 아, 그랬구나. 아. 치료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치료 안 되고 9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아직은 없대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반대쪽도 이제 없어지고.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완치가 안 돼도 그냥 암을 갖고 같이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야모야 병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희귀병이라 치료제는 없고 이제 최대 방법이 이제 혈관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수술이 최대인데 지금 두 번까지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수술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한은 그냥 수술 안 하고 버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버티면 안 되고 좋은 걸 하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약 먹고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약 먹어도 안 나오는 거 하면서 좋아져야 돼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웃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울고 전 좋은 자연의 공기 마시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사님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제가 보기엔 더 빨리 악화될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참 그러는 게 참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좀 더 웃고 같이 또 제가 웃는다는 게 제가 요즘 보면 진짜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바닥에 깔고 웃고 우리의 사연을 바닥에 깔고 웃는다는 게 참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강의를 그만두려고 했고 그만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의하는 게 되게 부담돼요. 왜냐하면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도 남자분들 얼굴 보면 다 느끼거든요. 저 새끼 지가 말한 대로 살지도 않는데 말은 엄청 잘하네. 사실 제 안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양심적으로 살려면 말을 줄이거나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오늘처럼 우리 어머니하고 따님을 만나게 되면 아, 내가 조금 더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 말은 매우 우울한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가브리엘 샤넬 아시죠? 여러분이 들고 싶어하는 그 샤넬, 그 샤넬의 이름이 가브리엘 샤넬, 코코 샤넬인데 샤넬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럭셔리함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흔하다이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는 한정판으로만 내놓고 B급은 싸게 안 팔고 폐기시키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심지어는 신이 내일을 보장한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가장 럭셔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짧고 심지어 내일을 보장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흘려 사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심지어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소중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지? 조금이라도 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흥미로운 과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 너무 가족.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아,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